뿅. 방금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아저씨분이 오토바이가 넘어지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하루에 한 두세 건은 늘 보잖아,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사고 수시로 일어나. 맨날 오토바이 넘어지고. 저 양반은 그래도 넘어져서 많이 다치진 않고 살짝 다친 수준? 정말 렌즈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아. 방금 렌즈가 더러워서 렌즈 좀 닦았어. 그래서 지금 또 우리의 일정은 아침을 먹으라고 있죠? 눈만 뜨면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난리야. 아, 어제 우리 완전히 고생, 개고생. 어제 더위 먹었어. 아빠 더위도 먹고 어제 완전 4만 보, 여기 4만 보 걸었더니 나 살 겁내 빠졌어. 아빠 아침에 나오고 뭐라 했어? 지나가는데 어묵꽃이 지나간다 그랬다고. 내가 방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나보고 어묵꽃이가 지나가는 줄 알았대요. 개 웃겨. 나 진짜 웃겨. 어묵꽃이에서 이제 한번 이쑤시개로 만들어봐. 어묵꽃이도 너무 둥둥한데? 이쑤시개는 짧다. 맞네. 짧다 짧다. 어묵꽃이가 되었다. 앞에는 이렇습니다. 차도 없고. 아이고, 밤에 다니는 게 좋다. 밤에? 낮에는 혀가 한 발은 나온다. 너무 일찍이라 이제 출근한 차도 없어. 방콕이 이렇게 도로가 조용한 거 봐. 새벽에. 새벽에 아무것도. 여기는 이제 어제 우리가 반찬 포장했던 데지. 거기 거기 뒤쪽인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십니다. 아침부터 이제 한 2시까지? 점심 장사까지. 도대체 이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시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은 이거 준비하려면은 3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3시에 일찍 들어가잖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어. 있어. 근데 저기 차들은 이제 또 여기 장사하는 분들. 짐 싣고 온 거. 짐 싣고 온 거. 낮에는 짐 못 실어, 여기 못 실 거야. 짐이 아니고 사람도 못 지나가요, 낮에는. 나는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음식 반찬들 엄청 여러 개 만들어 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반찬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가지를. 밤새. 아침부터 다들 이렇게 식재료를 사다 놓고 이제 점심 장사할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슬슬 만들기 시작하는. 여기 꽉 차죠 원래.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반찬을 이렇게 쏟아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맛있겠다. 아이고, 어느 날은 시장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기술이 부지런해. 그러니까 매일 선배님 쉬고이. 맞아. 그래서 우린 더 부지런히 아침을 먹어라. 우리도 부지런하게 가자. 참 부지런해. 우리가 오늘 밥 먹을 아침밥입니다. 뭘 먹지? 저쪽에 잡채도 있고. 진짜 흘러. 받아온 것입니다. 짠! 저희가 가져온 반찬입니다. 장조림. 밑에 깔려서 잘 안 보이는데 돼지고기. 그다음에 요거 야채 볶음. 아빠는 좋아하는 단호박 고인가 모르겠다. 이런 거 시켰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고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양배추 계란볶음. 맛있네. 두부. 두부. 이 집 반찬 맛있어. 난 한참 걸어가야 한다 생각했는데 가깝네. 계란튀김 집단고추. 50바트면 싼 건가? 짠! 와, 잘 먹었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제 친절한 오빠는 먹지 않고 맛있는. 진짜 여기는 반찬 덮밥은 뭐
여기 낮에 손님 엄청 많잖아. 아, 맛있어. 맛있어. 이게 완전 진짜 길거리 먹방. 어제 그 집하고 이 집하고 어디가 더 맛있느냐. 둘 다 맛있어. 뭐 골라. 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아무튼 잘 먹었고요. 또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뿅. 여기 이렇게 오믈렛도 하시네. 이제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도시락도 하시고. 오, 여기 뭐 먹을 거 많네. 아, 모닝 프라이드 치킨 닭꼬치. 메기 메기. 염통 꼬치 이거 많이 보신다. 아빠 저기 뭐야, 모닝 후라이드 닭다리 하나 어때? 아, 이거 배불러. 모닝 후라이드 닭다리 참 맛깔나게 튀겨놓으셨네. 저기 구운 주먹밥도 있더라. 아, 봤어. 그거 우리 한번 먹었었는데 엄청 맛있잖아. 맛있어. 찰밥구이. 밥구이. 난 밥구이가 제일 맛있는데 처음 알았다. 저번에 옛날에 먹어보고. 와, 여기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이 사원. 여기 올 때마다 이거 감탄스러워. 바나나 봐. 바나나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박혔어. 저 오른쪽 봐. 와, 땅에 박혔어. 우리 치앙마이에서 한번 봤잖아, 이런 거. 와, 저기도 봐. 저기. 로서? 여기도. 몽키 바나나. 아니,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영어만 사원만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하고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 이런 게. 우와. 이거. 응? 같은 나무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런가? 아, 여기 완전 누웠어. 완전 뱀 같다. 여기만 그런 건 또 아니야. 저기 또 그래. 여기 봐. 여기도 난리야. 어떻게 이렇게 달려. 아, 여기, 와, 여기 보여? 여기도. 와. 하나, 둘, 셋. 난 이 사원 올 때마다 이게 너무 신기해. 저 바나나 꽃이 너무 신기해.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 아침에 차이나타운은 또 문을 많이 안 열었네. 너무 일러서 그렇지. 그러니까 문을 아직 많이 안 열었어.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빠 저기 두리안집 얼마나 예쁘죠? 이 차이나타운에 제일 두리안을 좀 크게 놓고 파는 집이 있는데 떨고 계시네. 350달러. 와, 너무 비싸다 진짜. 치앙마이에서 실컷 먹고 오기 잘했다. 여기서는 먹을 엄두가 안 나네. 아니, 뭐 요만한 게. 우리 그 마지막 날 먹었던 거 150바트짜리? 여기는 2000바트밖에 돼. 지금 저기 1150바트짜리가 우리가 샀던 그거보다 양이 적어, 저게. 훨씬 작아. 이거 작은 건 네 개잖아. 그리고 저건 씨도 크다고, 작은 거는. 저 과육은 얼마 안 돼. 날씨가 커서 수율이 얼마 안 나온다. 오늘은 아마 카오산 근처? 진짜 여기는 현지인들만 다니는 시장이거든요. 아마 여긴 여행객분들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현지인 시장을 두 군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새록 노인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이걸 한번 사볼게요. 살이 없는데. 여행객은 거의 모를 거야, 이 근처. 그치? 여기는 트롯 모닝 마켓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문 열고 낮 12시엔 다 닫는 여기 시장입니다. 누구라도 찾기 힘들더라고. 여기는 그냥 내가 그냥 막 때려 찾은 데야. 이게 동과, 어제 먹었던 거, 그린 커리 들은 거. 이게 파파야. 아니, 이거 파파야. 생선. 여기도 나름 꽤 저렴한가?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이런 것들도 다 팔고.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우리도 여기서 나 반찬도 몇 번 샀는데. 기억나지? 꽤 사다 먹었지.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두부볶음을 파는 아줌마가 계시거든. 근데 저런 건
카레? 카레 같은 거? 몰라. 생선살로. 생선살. 어묵구이도 있네. 이건 이게 그거? 이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그거야. 근데 얘는 겉에가 좀 다르게 생겼네. 정말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우리 이것도 한번 먹어봤던 것 같아. 돼지혀. 돼지. 좀 사볼까? 가자. 응. 돼지혀는 아무래도 좀 비싸겠지? 뭐가 비싸지? 돼지혀가 돼지 머리 고기 중에서 제일 비쌀 거야. 그렇겠지. 우설도 비싼데. 오늘은 그래서 여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없는 게 없어. 문이 힘들지 말자. 뭐야, 여기 오바트야? 그런가 봐. 가슴팍 하나요? 그래. 여기도 생선 이런 거 많고. 우와, 저 개까대다. 아, 그래. 쏘기지? 저건 진짜 먹어보고 싶다. 다른 새우들은 좀 흔하잖아. 흔한데 저거는 처음 본다. 또 도매시장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저건. 쏙 맞아? 맞아. 개까대. 이쪽 동남아? 베트남 쪽도 저 많이 먹더라. 그래? 이 집은 그 채식 밥집이거든? 채식 반찬집? 장사 정말 잘 된다, 여기. 거의 다 팔렸네. 이 집은 우리가 조금 늦게 오면 이미 장사 접고 가. 아침에 일찍 접더라고요. 병원 여기도 비싸구나. 550바트야? 그래? 야, 병원은 어느 나라나 비싸네. 그죠?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구이 진짜 맛있어요. 보리멸구이. 아, 여기가 집 가까우면 저 보리멸구이 한번 사보는 건데. 저녁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왜 보리멸구이? 아침 일찍 오니까 장사들이 많이 나가네. 우와, 닭꼬치. 모닝 닭꼬치. 매기. 오! 아빠 여기도 있다. 쏙. 쏙. 손 봐. 여기 살 발라놨다. 와, 진짜 크다. 비늘이 있는 거 없는 거? 우리 오니까 저 주인분이 마스크를 고쳐 쓴다. 빨리 가야겠다.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외국인 입구로 코로나로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이 걸어 있어. 아, 이제 아침 풍경에 카오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날은 조금 늦게 와서 사람 많고 복잡하고 이랬는데 지금 완전 아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산하네요. 아빠가 저기 있다. 어딜 가? 아, 갔다 와. 참긴 것 같은데. 내가 화장실 찾아줄게. 꼭 그렇게 가야 되나? 급해?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금방 찾아줄게. 아빠가 지금 화장실을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아빠 일단 화장실을 좀 찾아줘야겠어. 제가 아이스 라떼, 길거리표 아이스 라떼를 샀어요. 슈거를 조금 넣어달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넣어주셨네. 달달하네. 제가 오늘 메인으로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시장 카오산에서, 여긴 상당히 가깝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태웻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태웻시장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연다? 뭐 2시 이후에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다 열진 않는다. 여기가 볼게 많아. 볼게 많아서 좋아요. 포멜로 하고 뭐 이런 거 주방물이 딱딱을 이분들이 좋아하는 달콤죽. 그렇구나. 이건 찹쌀? 고기 같은 건가? 이건 돼지. 이건 생돼지 아니야? 어휴, 이건 뭐 이렇게 커? 얘가 큰 거 이렇게 잘라서 파시더라고. 이거는 뭔가 다 어포 느낌이다, 어포. 여기다 말려놓은 거다. 이거는 돼지고기 육포? 육포? 여기 태웻시장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는 길에 여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아빠 고등어 비빔국수? 고등어 비빔국수. 아, 이 소스를 구워 먹는 거야, 아빠. 가자.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아빠는 이런 거 좋아하고. 어? 이거 그때 치앙마이 거기 먹어봤어. 어, 이것도 하나 사지? 아, 많이 열려 여기. 이야. 여기 볼 게 많아. 상점이 많이 늘었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세웬마켓 끝인 줄 아셨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거기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하십니까? 어, 옛날에 여기 왕 도마 유명한 도마가 있더라고. 맞아 맞아. 저기 주로 저기 있었어. 맞아, 저기. 여기 왕도마뱀이 상주하고 살고 있었어. 도마뱀 한 2m 되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어, 신기해. 그래. 자, 이제 야채시장으로 길 건너서 넘어왔고, 이제 저기서 길을 건너 넘어왔고요. 이 동그란 바구니에 넣기 위해 머리를 무정을 꺾는다. 저기 많이 꺾였네. 바구니에 집어넣기 위해서? 와, 새우 싱싱하다. 여기도 이렇게 야채 이렇게 쭉 있어요. 계란 진짜 싱싱해 보이지? 어, 다 살아있어. 이거 어, 장어 같은가? 이게 드러머리 같은데. 드러머리 저 우리나라도 저 비슷한 게 있어. 와, 메기 메기. 아, 예쁘다. 아빠 얘 너무 예뻐. 색깔이 오묘하지? 고양이를 보면 어? 먼저 그 손을 코에 대줘야 돼. 나를 파악할 시간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걔가 오케이 하면 이제 만져도 되는 거야. 그게 고양이 인사법이야. 여기는 이제 카오산으로 돌아가다가 잠깐 쉬려고 들어온 사원입니다. 이 물도 저렇게 항시 먹을 수 있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물 한잔 하면서 물 한잔 하고 좀 쉬다가 갈게요. 거기다 물을 부어 먹어. 좀 더 시원하지. 에헤이 에헤이, 내 빨대를 망가뜨렸어. 저래니. 귤 먹어보시오. 과연 진짜 맛있는가? 어, 그 집 귤 맛있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이 귤만큼 맛있는 귤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 다른 데 5만 가지 귤을 다 팔아도 맛있다. 다르지? 맛이 아주 진하고 향긋하지? 샤콤달콤한. 치앙마이 귤 망했어. 이 집은 뭐 자기네가 농장하는 집. 강도가 높아. 대구 가서 이래 달콤한 귤은 처음이다. 근데 아까 아빠 풀빵 먹고 싶다며, 아까 이거 산 거. 어, 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먹고. 내가 태국 귤 잘 안 먹는데. 내가 저 집 귤은 진짜 내가 인정한다, 진짜. 그것도 맛있어? 응. 조금씩 말고 한 입에 그 반개 있지? 왕창 넣고 먹어봐. 겁나 행복한 맛이야. 진짜 맛있다. 아빠 방금 두리안 먹었을 때 리액션이 나왔어. 이상한 거 먹어봐야지. 처음 보는 거. 풀빵 비슷하게 생겼다고. 밀가루 비슷하게. 이거 팥으로 산 거야? 어, 팥으로 다섯 개 달라 했어. 달달한? 뭐 많이 달진 않은데. 그래? 약간 팥 팬케이크 같은 거다. 우리나라에 식은 붕어빵하고 가장 맛이 비슷해. 맛 이해가 확 됐다. 응? 지금 내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설명 이해가 확 됐어. 오케이. 왜냐면 뜨끈뜨끈한 붕어빵은 바삭바삭하잖아. 바삭바삭하잖아. 눅눅해진 식은 붕어빵. 다 팥이야? 다 팥이야. 아유, 목이. 코코넛 팬케이크처럼 매력적이지는 않아.
이거 먹으면서 좀 쉬다가 출발을 해봅시다. 잉? 오케이. 배고파. 지금 12시야. 점심 먹을 때 왔다. 이거 아까 산 거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볼게요. 반. 어? 어? 안에 엿이 들었다. 안 부서진다. 큰일 났다. 됐다. 부러졌다. 됐다. 이렇게 생겼어. 안에 엿이 들었어. 자, 아빠. 고소할 것 같다. 나 내가 좀. 가자. 왜? 엿이 아니고? 엿인가? 응. 응? 깡통하고? 엄청 넓다. 별로 안 넓네. 내 스타일 아니야, 아빠 먹어. 너무 달아. 혀가 아리게 단데? 엄청 단 땅콩엿? 땅콩엿? 겉에는 찰떡. 또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거 그때 치앙마이 그 차이나타운 푸드축제 할 때 사 먹었던 거. 이건 되게 잘 떨어져. 부풀어 낮추. 이거 맛있다. 이거 다 먹어? 응, 먹어봐. 다 먹어봤다. 우수 달다. 이 정도는 안 되지. 아빠도 다, 입맛이 이상해졌어, 아빠. 요즘에 단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것도 엄청 단데? 한 방금이 약간 양갱 비슷하다. 양갱 비슷한 단맛이 나네요. 이것도 무지하게 달다. 약간 라임 향 난다. 상큼한 레몬 향. 그죠? 많이 달아. 많이 달아. 너무 달다. 나 이거 안 먹을래. 너무 달아. 아빠 아까 이거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내 걸 남겨놨더라고. 아니, 식은 붕어빵 같다는 거 한번 저도 먹어볼게요. 맛있네. 식은 붕어빵은 맛있잖아. 안 달아서 맛있다. 우리 먹은 것 중에 제일 안 달아. 맛있다. 이건 사 먹을만 한데 계속? 그래, 사 먹어. 빵이 살짝 달고 파전 한 개도 안 달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달지 않아. 이게 오늘 점심이다. 드디어 아빠를 만났네. 만났어. 크렁떠이 역에서 아빠를 만나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아유, 니는 땡볕에 그 덥지도 않아. 나 지금 거의 녹았어, 사람이. 완전 더위 먹어. 지금 방금 그 뭐야 600ml짜리 물 하나를 원샷 때린 거 같지? 이 날씨에 4만 보를 걸었지. 나도 오늘 약 4만 보 될걸, 집 가면? 그럼 4만 보 넘지. 우리도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읍시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가서 또 씻고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샀어? 못 샀지.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봬요. 안녕. 안녕. 짠! 오늘의 저녁도 완성! 우리의 야채와 맥주, 그리고 오늘의 밥상입니다. 아빠, 밥 먹자! 오냐, 빨리 와, 빨리 와, 밥 먹자! 배고프다, 밥 먹자!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짠! 후추를 살짝 뿌려야지. 오늘 더위 먹었다며? 내가 먹었어, 오늘은. 내가 아빠. 김치국은 안 먹어봤잖아. 딴집 건가, 이게? 방콕 가서 이 집 건 처음 먹어보지. 왜, 단골집 있잖아. 새콤한 게 맛있네. 약간 달콤하지, 하기도 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달콤. 그래? 아빠 요새 단맛을 못 느껴? 여기 브로콜리랑 여기도 콩깍지가 들었어요. 아빠 이상해. 줄콩 맛있어. 여기 입맛에 들인가 봐. 약간 단 것 같다. 여기 반찬에 입맛이 들여져가지고 원래 이렇거니 하고 먹는 거 어때? 달다? 달다니까. 이 집이 부침개? 계란 부침개 같은 거? 요거를 요 국에 약간 명절 끝나고 먹는 전찌개 있지?
김치찌개. 김치전찌개. 어, 딱 그 느낌이야. 어, 이런 걸 많이 넣더라고, 이런 거. 어, 이거. 아, 내가 이 더위에 BTS 타고 MRT 타고 집에 왔는데 그래도 34,000불을 34,800불을 진짜? 그래. 34,800불. 멍 때리고 집에 오다가 아빠가 아까 나 먼저 그 뭐야 저 세븐일레븐 먼저 들렸다 간다고 어? 아빠 먼저 가라고 했는데 나는 진짜 느긋하게 뭐 세븐일레븐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고 진짜 5만가지 구경 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없는 거야 집에. 내가 똑똑똑 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뭐야? 내가 열었더니 없는 거야. 이 아빠가 길에 오다 쓰러졌나. 그래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가고 있다 이랬더니 왔더니 작년 숙소 방향으로 멍 때리고 가고 있었던 거야. 그 사거리에서 작년 숙소 방향으로 1.5km를 갔어. 왕복으로 왕복 3km를 더 걸은 거야. 멍 때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구글을 콕 켰더니 엉뚱한 어디가? 직각 방향으로 딴 데로 가고 있어. 일찍 와서 쉬려다가 그냥 어제만큼은 아니라도 걸을 만큼 다 걸었네. 그러게요. 걸을 만큼 다 걸었네. 완전히. 도대체 얼마나 멀리 간 거야 진짜? 저 34,000원은 진짜 멀리 간 거야. 아빠 왜냐면 오늘 아니 나는 아빠가 별 받고 내일부터는 약간 더 힘내서 가길 바랬더니 혼자 추가 운동을 하고 왔네 이런. 버간대서